10대 딜부터 할 거예요. 다리를 너무 펴게 되면 둥근을 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엉덩이를 저기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세요. 이 아웃하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고관절만 사용을 하게 되고 둥근으로 자극을 못 줍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다영쌤하고 우리 회원님들께 엉덩이 루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10대 드리프트만 잘 하시면 아웃하이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운동의 연관성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 10대 드리프트처럼 좋은 효과를 이 아웃하이에서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묶어서 하면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엉덩이 운동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잡아볼까요? 덤벨을 잡으신 상태에서 요렇게 가슴만 들어놓으면 항상 등과 허리는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너무 많이 피게 되면 둥근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햄스트링이 너무 많이 당겨서 이 대퇴 이두 운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수직보다만 앞으로 안 나가게 해서 엉덩이를 멀리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제자리에 집어넣으면서 다 올라와 버리면 텐션이 빠지니까 다시 엉덩이를 쭉 빼줘요. 엉덩이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요 사이드도 옆으로 요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10대 리프트를 하실 때는 엉덩이에 힘이 빠져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포인트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허리가 힘들어서 못 올라오겠다 싶을 때 동작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실패 지점입니다. 여기 고관절을 뒤로 쭉 빼서 엉덩이를 늘린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요 느낌. 상체는 핀 상태로 숙여지고 쭉 빼서 늘려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내려놓고 그대로 아웃하이를 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0대 드리프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된다라고. 그냥 다리만 벌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순 없죠. 그러니까 상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리만 벌리는 게 아니라 요 엉덩이 가운데로 끄집어서 모아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가동 범위 떨어질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자, 30초만 쉬었다가 2세트 들어갈 겁니다. 우리 여성 회원님들께서 요 운동을 하실 때 횟수 같은 경우는 덤벨을 무게를 어떻게 조정하냐, 그리고 이 아웃하이 무게를 어떻게 조정하냐,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두 개가 묶여서 한 세트예요. 컴파운드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내가 좀 시간이 많이 있다, 나는 운동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4세트, 5세트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묶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한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30초 지났기 때문에 2세트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덤벨 같은 경우는 다영쌤한테는 조금 너무 가벼워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운동은 엉덩이나 혹은 햄스트링, 다리 쪽에 힘이 빠져서 실패 지점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가 실패 지점, 포인트가 돼야 되냐면 허리가 힘들다, 이게 말릴 것 같다, 그때 중단하시는 게 허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까? 멀리 보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쪽으로 크게 만들까?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하나만 더. 오케이. 내려놓으시고. 10대 드리프트를 개수에 너무 욕심을 내시면은 허리가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힘들어지는 부분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10대 드리프트 한 거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힙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힙 운동은 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웃하이를 할 때 다리만 아프고 고관절만 아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로 모으게 되면 힘이 어우, 그렇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야 돼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이 아웃하이의 실패 지점은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웃하이를 하실 때 횟수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이 대퇴 바깥쪽에 패드가 닿아서 밀어야 되는데 발 있죠? 발로 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패드에 닿아 있는 걸 전제하에 가동 범위가 줄면 거기서 좀 몇 개 더 시도해 보다가 그냥 내리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엉덩이가 저기 뒤까지 갈 수 있을까?
멀리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릎 각도 너무 많이 펴면 둥근보다 다리 뒤쪽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극이 둥근 운동이 아니라 햄스트링 운동이 돼버려요. 그 각도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고관절에 손을 대고 있어요. 요 느낌이에요. 멀리 뒤로 미는 느낌. 하나 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빼면서 숙인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빼면서 숙인다. 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네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오케이. 자, 아이고. 자, 이거 배꼽 아닌가요? 배꼽에 딱. 죄송합니다. 아웃하이를 제대로 하는 법을 엉덩이로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10대 드리프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연관성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두 운동 말고 힙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영쌤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이쪽 가면 다영쌤이 또 우리 회원님들께 운동 가르쳐 드리는 영상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회원님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영쌤처럼 이렇게 몸매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